가수 가수쇼 예. 네, 뉴스타 출입 걸스쇼 바로 25일 목요일 방송 여러분 함께 시작합니다. 내일 모레 토요일이죠. 토요일이 세계 육상 선수대 2011 대구 육상 드디어 개막하는군요. 예. 개막이 됩니다. 우사인 볼트 뭐 황금 신발 띠 신고 뭐 뛴다고 뭐 기사 나왔던데 우리나라에서 그 올림픽이 열린다는 거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. 예. 올림픽이 아니라 세계 육상 선수권. 그러니까 뭐가 됐든 뭐 네. 세계 대회가 열린다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. 아. 뭐 그렇습니다. 아니 동계올림픽, 하계올림픽, 월드컵, 세계 육상 선수권. 야, 세계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슬램 국가가 되는 거죠. 세계에서 F1도 열렸잖아. F1. 세계에서 여섯 번째래요. 여섯 손가락 안에 들었네요, 저희가요. 여섯 손가락. 예, 그렇습니다. 자,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길 바라고요. 우리나라가 좀 육상이 그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죠. 약체 국가이긴 하지만 종목이고. 이번 계기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선수들도 많이 힘내지 않겠습니까? 네, 이 그 아시아 인종이 약간은 달리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적합하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. 그죠? 그렇죠. 뭐 우사인 볼트 좀 작고 그 몸매나 이런 걸 보면은 말 같아요. 예. 그래도 이제 수영도 우리가 그랬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박태환 선수 노력해서 하는 거 봐요. 참 네, 우수한 민족성이 가지고 긍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입니다. 전반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참 우수한 민족성 가졌습니다. 자, 오늘도 첫 곡 맞추기 이벤트 이어지고요. 오늘 보는 라디오입니다. 아, 실컷 쳐다보시고요. 첫 곡이 나가는 동안 곡명과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답은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음악 검색하시면 나오고요. 정답 많이 보내시고 오답도 많이 보내십시오. 샤벨 077 김문철 합쳐가지고 자,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. 오늘 난이도 별 4개랍니다. 힌트는 피? 피? 블러드? 블러드나 블러드 뭐 이런 거 들어가겠네. 네. 자, 네. 들어보겠습니다.